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날이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금요일입니다. 헵시바부터 주일 예배까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등록은 했는데 QR코드를 못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오셔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를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두 신의 이름을 거룹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가장 강국인 바벨론이 섬기는 두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그것도 나라를 빼앗기고 아주 연약하게 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고의 나라, 최고 강국의 신인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지역사회에, 한 나라에, 한 민족에 신이 아니죠.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 만물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득세하고 바벨론이 이긴 것 같고 바벨론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엎어졌고 구부러졌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힘 있는 것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이 금을 또 은을 녹여서 만든 그 생명 없는 신에 엎드려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엎드려지고 구부러질 것이기에 생명이 없는 우상인 것을 밝힙니다.
자동차를 한 대 산다든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돼지 머리에 놓고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에 그 입에 돈을 꽂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앞날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업을 키워주는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곧 구부러질 것이고 엎드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울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어떻게 붙잡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인지 아마 가슴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기, 속절없는 무방비의 갓난아기를 엄마가 품고 젖을 먹이고 안고 업고 다니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처럼 그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병에 아파서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업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어 나르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없는 이 세상의 우상, 곧 넘어지고 구부러질 것에 고개를 조아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하기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를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펼치시사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속히 회복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따뜻하게 우리를 능력 있게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업고 나르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쫓아가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시 한번 그 화려한 것, 생명 없어 곧 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히 우리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바라다보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함께 뛰고 주를 찬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